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연습한 거 보고 선생님 너무 놀랐어요. 잘 치던데요? 재밌죠? 선생님도 여러분들 잘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까만 건반 3개와 까만 건반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칠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배우는 거군. 어떤가? 악보를 한번 볼까요? 짠! 오! 쉬워요, 그쵸? 이제는 쉽게 보여요. 처음 까만 노트는 quarter note, one count. 그리고 하얀데 기둥이 있으면 two count, half note.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 그냥 동그란 피자 한 판처럼 아무것도 없는 건 whole note, four count. 그런데 오늘 새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뚱뚱한 라인 하나 하고요. 얇은 라인이 하나 있고, 점이 똑똑 두개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Repeat. 다시 한번더 치세요 하는 말이에요. 되돌이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 있으면 다시 한번더 치셔야 돼요. 두 번을 쳐야 한번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곡세번 연습하세요. 그럼 치고 또 치고 해야지 한 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새로운 사인입니다. Repeat. 자, 그럼 핸드 포지션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는 어떤 손으로 시작하죠? Left hand, 왼손입니다. Stems down. 왜냐면 기둥이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가락 번호는 2, 3, 4. 2, 3, 4. 그래서 2번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핸드 포지션은 까만 건반 3개. 어디 있는 까만 건반 3개죠? 2개 옆에 있는 3개. 자, 그리고 right hand는 오른손은 까만 건반 2개 옆에 있는 3개. 아셨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3, Four, two, three, four, three, four, two count, four, two count, two count, four, two count, right hand. 그래서 왼손으로 그쵸? 아셨어요? 선생님 하면서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표시가 하나 있어요. P자 보이나요? 그리고 F하고요. 혹시 알파벳 아직 못 읽는 친구들이 있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근데 앞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은요. P. 피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치는 피아노예요. 그리고 forte 앞에 F는 forte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피아노는 사실 조용하게 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F forte는요, 크게 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피아노는 크게 작게 칠수 없었어요. 그냥 한 소리밖에 안 났는데, 정말 피아노가 만들어지고 나서 작게도 칠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피아노 사실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예요. 네, 선생님 이름은 뭐예요? 정다미, 그죠? 선생님 이름은 정다미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미다미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선생님 이렇게도 불러요. 똑같이 이 피아노 이름은요, 피아노 포르테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죠? 피아노! 선생님도 피아노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피아노 포르테가 너무 기니까. 그런데 사실 이 피아노의 이름은, 진짜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게 칠수 있어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P자를 보시면요, 작게 치셔야 해요. 그리고 F자를 보시면 크게 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배웠어요. 그죠?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다시 한번더 쳐볼까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작게 치고, 나중에는 크게 치는 거요. 기억하시고요. 자, 샌드 포지션을 다시 찾아볼까요? 까만 건반 3개. 2, 3, 4. 놓고요. 왼손 먼저 갑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박자기를 놓고 한번 쳐볼게요. 60. 6. 66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핸드 포지션 찾고요. 1, 2, 3, go! 작게! 아마 손가락 끝에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쳐보면 작게 치는 게 때로는 더 어려워요. 왜냐고요? 소리가 빠져서 안 들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88, 88입니다. 88. Fine hand position. 1, 2, 3, 4. 피아노는 작게 친다는 뜻이고요. Forte는 크게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forte 사실 진짜 피아노 이름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Repeat 되돌이표. Repeat sign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기억하세요? 그두개 다시 배웠어요. 이번 주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안녕.